네, 두 번째는 통신사 사내 강사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. 여기서도 똑같이 시범 강의는 5분 자유 주제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고, 제가 면접장에 도착을 했을 때 USB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저는 대기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면접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두 분이 총 계셨고요. 면접은 자기소개를 한 뒤에 시범 강의를 하고 또 다시 자리에 앉아서 면접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제가 면접시에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적어보았는데요. 이 질문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. 제가 시범 강의를 직무 뽑는 분야가 CRM 사내 강사를 뽑는다고 적혀 있어서 CRM 관련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 갔습니다. 그래서 직무를 보고 강의를 맞춰서 준비를 한 건지, 또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떻게,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고, 또 CS 강사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, 출장이 있는데 체력과 이동이 괜찮은지, 가능한지, 업무를 리더십 있게 하는 편인지, 또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편인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고요. 통신사 사내 강사라서 CS 업무가 당연히 있지만 또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는 상품 교육도 필요한데 어떤 습득력이 빠른 편인지, 이런 상품 교육을 하는 부분도 괜찮은지 또 물어보셨습니다. 이런 질문들과 당연히 이력서에 적혀있는 제 CS 관련 경험들, 업무들,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고요. 총 면접 시간은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제가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면서 이 업무와 이 사람이 잘 맞을지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. 또 강의 제작이나 코칭, 협업 능력을, 협업! 이걸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어떤 직무가 있고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많이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강의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, 또 현장 코칭이나 또 보조 강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익히고 하는 어떤 역량들을 많이 어필을 했고요. 면접 이후에는 임석석 검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부분은, 첫 번째는 강의안 가지고 갈 때 노트북, USB, 포인터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. 노트북은 사실 꼭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USB랑 포인터기는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각 내용을 직무 PPT와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, 직무 업종이 통신사 사내 강사는 통신사적인 업무와 또 상품 교육이 있고 또 CS 업무도 주로 있지만 바로 코칭을 하고 또 어떤 강의 제작을 하는 것도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알고 여기에 맞는 제 역량은 어떤 어떤 부분입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 LG U+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통신사 관련 경험을 많이 어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건, 면이나 면접 시에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시간 대본이나 면접 답변 대본을 꼭 외우지 말고 키워드만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키워드 정리하지 않고 대본만 외워서 갔을 때 정말 한 글자라도 딱 틀리게 되면은 긴장을 확 해버려서 더욱더 말을 더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키워드만 잘 준비를 해가셔서 많이 많이 직무나 업무에 대해서 알고 그 부분에 대해 잘 어필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